내가 아까 좀 우리 오버한 것도 있었고. 응. 그죠? 응. 스타 페인.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붙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응. 야, 다 전적 봐라. 와, 다 게임 많이 하시네, 이거. 응. 맵은 리볼버고요. 감사합니다.
Let's go.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전설이 공격 중입니다.
조금 싼 것 같은데요. 아, 네. 알키리. 알키리 근데 생각보다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 여러분들. 에? 알키리 처음 당해봤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당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하더라.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기 견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실 골리앗이 안 보일래 무슨 생각했냐면 옵저버 이거 트리 짓자마자 바로 제가 속저버 속 찍었잖아요. 말 찍었잖아요. 저는 레이스인 줄 알았어 처음엔 진짜로. 발키리가 아니라 저는 레이스인 줄 알았어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옵저버 컨트롤 하려고 유심히 보고 있었다니까 내가 진짜 이거 한방 레이스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발키리였어요. 발키리. 오야 발키리도 많네 숫자가. 공중 여러분들 보세요. 발키리를 공중 1업을 갖다 지금 시키고 있네요 보니까. 공중 1업을 시키고 있고 생각보다 발키리 많네요. 많네. 발키리. 보세요. 보신다 방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셨나요? 저도 그 실전에서 여러분들 첨 당해봤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자 나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실전에서 첨 당해봤어요. 이거 발키리를 이게 어떤 원리냐면 원래 발키리가 원래 정상적인 개념으로는 캐리한테 강한 유닛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살짝 재발견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봐 따라가자 따라. 이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방금? 여러분들 방금 보셨나요? 시청자분들 방금? 이거 방금 캐리 여러분들 이거 풀피였거든요 거의? 풀피였는데 인터셉터를 갖다가 얘네들이 싸운 거예요. 인터셉터를 갖다가 방방방 쐈어. 근데 인터셉터가 귀환을 하면서 얘네들 딜을 다 먹인 거예요 지금. 실드 다 날아갔어 지금 방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드려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드려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약간 느린 화면으로 볼게요. 저도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풀피잖아요 지금. 실드 풀피예요. 풀피입니다. 보세요 풀피예요. 실드 풀피예요. 살짝 느린 화면으로 보세요. 거리 멀어요. 발키리 거리 멀어. 얘를 때렸어. 얘를 때렸는데 보세요 이봐. 정확히 얘네들은 인터셉터 한 마리 때린 거예요. 얘 본체를 때린 게 아니라 거리가 멀었잖아. 이만 여기 있었잖아. 캐리 여기 있는데 인터셉터 한 마리를 갖다가 얘네 열 마리가 때린 거예요. 근데 귀환하면서 다 딜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실드 다 날아갔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처음 당해봤지만서도 어떻게 제가 게임을 하느냐. 뒤로 빼지 않죠. 셉터를 그러니까 귀환하게 안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공격을 그냥 제가 찍은 거예요. 공격을 찍은 거고 이때 지금 탱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업적을 갖다 1.4를 하는 기지를 조금 발휘를 합니다. 그죠? 안 빼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죠? 그냥 안 무빙하면서 1.4 매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귀환하지 말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컨트롤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귀환을 해버리면 다 데미지 들어가니까 발키리 그거 방방방방 때문에. 그래서 캐리어 죽이면서 그냥 깔끔하게 캐리어를 시즈 탱크를 잡아낸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저 같이 도트미.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 근데. 솔직히. 나도 저거 첨 당해봐가지고.